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날선 질문을 받았습니다. 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나 통합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당 색깔도 빨강, 파랑, 흰색의 3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. 박경준 기자입니다. 함께 하실 패널들입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고 호평을 내놨습니다. 통합이나 연대도 효과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. 제가 보기에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. 앞서 안 대표가 경제산법이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밝히자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정확히 모른다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야권에 대선 후보 너댓 명이 있는 건 틀림없다면서도 대선까지 당을 이끌 생각이 없기에 누가 나올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본인은 대권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어제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밝혔습니다.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임위를 갖다 피해주는 것이 그건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. 국민의힘은 빨강, 파랑, 흰색 3색으로 새 당색을 확정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3색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박경준입니다.